감사를 중지하기 전에 우리 증인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오전 감사를 해보니까 우리 저 위원님들이 이제 골고루 질문을 잘못 드립니다. 그래서 좀그 지루하기도 하시겠지만 어떻든 그 질문이 없을 때도 그 자세를 좀 바로 하시고 이 피감과 기관장으로서의 피감 태도를 잘 갖춰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께도 좀 당부 말씀드립니다. 여기 출석해 있는 그이 검사장들께서 이를테면 그이 옵티머스라든가 라임 사건을 이 엉터리로 수사한 이 책임자들이 아니십니다. 대개 그 이전 수사팀들이 그렇게 이 수사를 했고 또그 당시에 이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장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장들께 그 너무 그저이 윽박지르듯이 질문하시지는 말아주시고요. 이를테면 무슨 좀 인격적으로 좀뭐 모욕이 되는 그런 말씀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법무부 장관도 여러 차례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이전에 이 특수부 또이 공공수사부 이런 데 위주로 이 출세를 하던 그런 검찰의 모습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부와 이 공판부에서 열심히 일해온 그런 그이 검사들이 이 검사장도 맡고 이렇게 일을 해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 검사장들께서 검경 수사권이 분리되고 이 새로운 모습의 검찰상을 이그 조직 안에서 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그 막중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또이 염두에 두시고 거기에 이그 걸맞는 많은 그 정책 질의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예, 김도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오전 의사진행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의 공통점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장, 그 다음 남부지검장이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근거와 논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답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앉아 있는 검사장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마치 없고 전임 검사장들의 책임이라고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조금 전에 그럼 오전에 저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질의했던 내용은 뭡니까? 예컨대 유상범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현재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일입니다. 그게 조서에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는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라면 당연히 해야 될 확인 절차, 구속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질타이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갑자기 위원장님께서 전임 검사장들의 책임으로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시면 저희들이 질의했던 내용은 뭡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수긍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기왕에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유상범 의원님이 제시한 그 문건은 유상범 의원 본인도 이것이 검찰 수사 자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도욱 간사님은 이게 검찰의 조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그 단정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윤한홍 의원님 아까 질의하시는데 마치 이 자리에 계신 검사장들이 무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검찰의 기본적인 그 선입견이 좋은 대학 나오고 무슨 저 사실 시험 점수가 높고 이런 사람들만이
출세하고 이런 걸로 생각합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관찰해온 검찰의 인사 관행을 보면 그게 아니라 정치적 야욕이 있고 줄 잘 서고 이런 사람들이 좋은 보직 가서 지금까지 엉뚱한 그 검찰권 마음대로 행사해 왔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검사장들한테 그 모든 검찰의 문제점들을 다 뒤집어 씌우는 이런 그 저 이 국감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아니 어떻게 의원 질의한 걸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건 이해도 안 되고요. 이미 언론이라든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지난 인사가 정상적인 인사입니까? 추미애 장관 와서 네 번의 인사가 정상적인 인사라는 게 아닌 걸 알고 있고 또 거기다가 제가 판단해서 과거 검찰 인사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제 시간입니다. 제 시간이에요. 제 시간. 제 시간이에요. 제가 판단을 해서 검사장들이 과거보다 많이 무능한 사람들이 다 왔고 검사들도 무능한 사람들이 주요 요직에 배지가 됐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그걸 갖고 위원장이 그런 모욕적인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모욕입니까? 그렇지. 그게 모욕이에요? 예? 아 지금 국민들이 라임과 옵티머스로 2조 원 이상 피해를 봤어요. 그 검사들 검찰에서 수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국민들이 피눈물이 지금 2조 천억이 날아갔는데 그걸 무혐의 처리한 사람이 누군데요? 의원이 한 이야기를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아 국민들 돈이 2조 천억이 날아갔는데 검찰이 책임이 없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무능하니까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의원이 걱정하는 질타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모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위원장께서? 그 질의가 아니었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전에. 질의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을 모욕했잖아요. 정말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라임 옵티머스 수사 책임자 아닙니까? 네, 소병철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하십시오. 네.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 저는요. 잠깐 제 시간입니다. 네, 제 시간 남아 있으니까 끝나고 네, 의원님, 소원님 제 시간이에요. 저는요 라임 사건에 1조 6천억, 옵티머스에 5천억, 2조 천억이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 돈이 국민들 돈이 하늘로 날아갔어요. 사기꾼 손으로 들어갔습니다. 없어졌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제때 수사를 하고 수사 실력이 있어가지고. 범죄자를 잡아서 보상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고도 물어봤어요. 보상할 수 있는지. 예? 그래서 내가 검사들이 예? 앞에 수사 잘 하던 사람들 인사로 다 좌천시켰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 지금 온 사람들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무능한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지금 정책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아, 그게 제가 검찰에 지적하는 거지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검찰한테 지적한 이야기를 왜 위원장님이 저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이게 우리가 검찰에서 제대로 잘하라고 지적하기 위해서 국정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야당 말하지 말라고 국정감사하는 겁니까? 아, 왜 그러세요 정말? 예? 모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돈 천만 원만 여러분 떼보세요. 그런 사람이